가자. 얼른. 엄마. 자,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어? 자, 나가자. 나가서 얘기해. 이거 뭐? 아, 자, 내려가서 차분하게 얘기하자니까. 내가 부탁할게. 너라고. 너라고. 자, 유나야. 유나야. 어? 나 없다고. 미안해. 어? 아, 내가 잘못했어. 미안해.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? 많이 놀랬지? 울지 마, 괜찮아. 그래서 일단 그 서우 외할머니 얘기는 내가 사과할게. 아, 네가 그 서 대표 몰아낸 자백 음성 듣고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. 다 필요 없어, 다. 나랑 하늘이만 이 집에서 없어지면 돼. 아버님도 어머님도 준이도 하나같이 나만 사라지길 바라고 있다고. 이 집안 평화를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는데 왜 말려? 아니,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? 나 하늘이 아빠야. 넌 하늘이 엄마고 너랑 하늘이가 나가기는 어딜 나가? 그런 사람이 나를 의심해? 어떻게 도연이 말만 믿고 날 살인미수자로 몰아세워? 뭘 그래, 누가 몰았다고 그래. 그냥 그쪽에서 워낙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물어본 거지. 그걸 물어본다는 자체가 그게 정말 난 기가 막혀. 어떻게 날. 그래, 그건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할게. 다 끝났어. 오빤 이제 나한테 남이야. 아, 그게 무슨 소리야. 아, 내가 너한테 남이라니. 제발 유나야. 어? 난 그저 오빠가 아버님한테 인정받고 나라 후계자 되게 하려고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. 그래서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고 서대표 그렇게 쳐낸 건데. 그래, 내가 너한테 무슨 말할 자격이 있겠냐? 이게 다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거야. 아, 제발 유나야. 어? 아, 유나야. 알았어, 알았어. 오빠가 잘못했어.